그러니까 타면 우리무지. 형이 타면 야무지. 어, 훌륭한데? 중하 형이 타면 야무지. 야무지게 타세요. 야무지. 아, 정말 씁쓸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녹화 두 개를 또. 나간 걸로 하고 안 나간 걸로 하나 또. 아유, 왜 그래요? 안 나간 걸로 한번 해. 한번. 아, 그래도 또 저기. 해, 저 그냥 그렇게 하려면 다 저희들 마찬가지. 아니, 형님 좀 뭐 하셨어요, 솔직히. 약간 저 가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멘트를 다 두 개씩 딱 해요. 자, 지금부터 방금 씨. 박명 씨, 아,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그래도 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작품. 정말 그 사회에 정말 근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예. 어찌됐든 박명 씨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다면 그래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예, 더 열심히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안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예. 박명 씨가 안 나간 거예요. 아, 박명수 씨는 이번 그 PT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그날 또 아프셨죠? 조퇴를 하셨죠? 예. 아, 감사합니다. 조퇴하셨죠? 간지수가 높아져가지고요. 그럴만 해요, 나이가 또, 예. 급성 간지수 때문에. 아이도 많이 더 부정적이십니다. 계속 털어가지고 아, 치수를 그 요번에 근데 저기 가서 드셨다면서 양장점 예. 어, 예. 아 거기 얼마나 나왔어요? 35요 35가 나왔어요 예, 예. 아니 크네 예. 자 어찌됐든 자 아, 박명수 씨 아, 예. 저와 정중앙 씨 같이 이게 아깝게도 예. 많은 분이 도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됐죠 뭐 자 앞으로 좀 열심히 없지. 한번 해보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제, 어, 뭐... 우리 정형동 PD 그럼 자, 바로 전가요? 그렇죠. 저랑 장민 씨랑 둘이 한 거예요, 우리. 예, 그렇죠. 아. 저희가 놓고도 봐야 하러. 제가 예, 훌륭하죠. 자, 일단, 어, 우리 정형도 씨. 많은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라 그냥 한동안 들어가. 근데 오히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전화를 보시고 오히려 기대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네 그런 반응이 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동안에 정형돈이 좀 과대 포장된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번 가을 전화로 딱 걷었으면 좋겠어요. 과대 포장 정도가 아니라 밀봉이었죠. 자 아, 마지막이죠. 어, 우리 그 노홍철 씨.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러 PD님들이 이 미완한 억지에 굉장히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그냥 자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저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확신만 줬을 뿐이죠. 자, 노홍철 씨, 노지롱 씨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모두 미쳤다. 음악에 미친 위인 베토벤, 미술에 미친 위인 빈센트 반 고흐. 과학에 미친 위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냥 미친 위인 노홍철 야 근데 이 공간이 확대죠? I want to! I want to! 3, 4, go! 떨어지던 밤 충남 서천군 기생들 한 농가의 황금 달걀에서 태어난 금발 노홍철은 그 태몽부터 캐스팅과 스케일이 대박이었다. 저 당시에 시골에 내가 내려가게 돼가지고 충청도 응, 충남 네. 충청도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그 고추가 잘 익어가지고 예. 응, 고추밭에 아주 그냥 그 뜨겁게 물들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 샥 촬영했지 아무 말이야 구요 물을 뗄 수 없다더라고 그림져서 기르시면서 야 이런 거는 정말 얘가 뭐 보통 큰 인물이 될 애가 아니구라는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추억 같은 게 있나요? 아파트에서 한번 추락을 했었지. 아이고 아, 저런. 아이고 어찌나 놀라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 저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더라고. 남매. 남매 그런 거. 어른 작품 기억이 나요. 이게 툭툭 누가 튀겨 기억이 나. 이미 한 살 때 도둑놈 때려잡고 두 살 때 사서 삼경. 3살 때 영어, 힌디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등 10개 국어를 돌파. 그가 흘린 콧물은 보릿고개 배고픈 아이들의 젖줄이 되었고 그의 24K 황금 머리카락 기증은 IMF를 이겨내는 근간이 되었다. 이 친구는 아, 일단 멋있었고요. 아, 자세가 아주 태가 좋았고요.